안녕하세요, 무비체크입니다. 오늘은 송중기 TMI 2부입니다. 1부에서는 데뷔 이전 스토리를 봤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소속사. 현재 소속사는 하이스토리 DNC입니다. 대표적인 배우로는 고보결, 송중기, 양경원입니다. 작품 활동. 성균관 스캔들. 송중기를 스타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멋부리기 좋아하고 장난기 가득한 자유로운 영혼의 부잣집 도령 고영아 역을 연기해서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무려 27살의 아역 배우를 합니다. 성균관 스캔들로 인기를 얻으면서 주연 배우로 작품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역을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 나이에 무슨 아역이냐 는 말을 들어 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바로 이 레전드 짤이 나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송중기의 모습은 많은 여성들이 바라는 친오빠, 대학생 선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2회라는 짧은 분량임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늑대소년. 한국 멜로 영화 역사상 관객수 1위인 작품입니다. 늑대소년을 본 여성 관객들은 모두 철수아리를 했고 깊은 여운으로 인해 재관람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화 입소문과 엄청난 인기를 풍성해 700만 관객을 돌파합니다. 착한 남자. 진짜 송중기를 대변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미담으로 가득 찬 송중기의 모습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역을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원톱 주연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태양의 후예. 송중기를 진짜 톱스타로 만든 작품이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멜로, 로맨틱 코미디,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장르가 송중기다 라고 불리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군 제대 후 연기가 더 늘었고 더 잘생겨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드럽고 순둥한 이미지보다 남자다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성공합니다. 승리 후 호불호가 많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느낌을 국내 상업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오묘한 맛을 내는 영화입니다. 늑대소년을 함께했던 조성희 감독의 SF 영화 승리호에 출연하게 됩니다. 문제적 파일럿 태호 역할을 맡았고 2020년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두 번이나 또 연기 후에 2020년 2월 5일 넷플릭스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런닝맨. 런닝맨에서 별명은 적극중기, 브레인, 송송남매 등 여러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억지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보였고 적극중기나 송송커플과 같은 캐릭터는 오히려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송중기 본인도 예능에는 잘 맞지 않았고 촬영으로 인해 바빴기에 하차합니다. 결혼. 2017년 7월 송중기는 그간 열애설의 상대였던 배우 송혜교와 10월 결혼을 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6월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결혼 당시에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TMI. 송중기는 기자들과 팬들이 모인 저녁식 날 저는 걸그룹보다 런닝맨의 광수랑 야구팀 하나 이글스가 군생활에 큰 힘이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 성적을 생각하면 송중기는 대인배 착한 남자임이 분명합니다. 데뷔 전부터 성대월장으로 알려져 있었고 데뷔 후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시절에도 잘생긴 외모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소소하게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날인 2017년 10월 30일에 배우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송중기는 결혼식을 끝내고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제일 먼저 김주혁의 빈소부터 찾아 퍼지가냅니다. 젊은 배우임에도 SNS를 전혀 안 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유를 밝히길 기계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부왕입니다. 군복무 중에도 기부하고 소아암 어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보육원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기부하고 서울 팬미팅, 중국 팬미팅, 중국 예능 수익을 기부합니다. 착한 남자입니다. 수능 점수는 380점대입니다. 송혜교에게 송중기와 유시진의 싱크율을 물었었습니다. 80% 정도요. 중기씨가 90%라고 해달라고 하네요. 중기씨가 유시진보다 더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유시진이 더 잘하고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박명수는 송중기는 정말 괜찮은 친구다. 송중기는 정말 좋다. 인사성 바르고 내가 본 연예인 중에 제일 괜찮은 볼이다. 라고 곱찬을 합니다. 결론. 착한 남자 송중기를 봤습니다. 송중기는 미담이 넘쳐나고 본성이 착하기에 착하게 생겼기에 악역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중기의 배우 인생 중에 악역이 나타날까요?